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제가 요 근래 샀던 택배 박스를 아직 안 깐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요거 올리브영에서 산 홀로그램! 이거 보세요. 예쁜데?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샀어요. 제가 요새는 웬만하면 화장품 잘 안 사긴 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우와 너무 예쁘다. 아 이걸 볼 때가 아니지. 요거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샀는데 제가 오늘 했거든요. 잘 지금 색감이 안 보이네. 조명이 이래가지고. 하여튼 되게 예뻐요 색깔이. 요새 좀 약간 쿨한 요 핑크색? 요거에 빠져있어요 되게. 케이스도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긴 한데 하이라이트.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이런 느낌. 하여튼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이라이터들은 좀 발색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불만이 좀 있었는데 얘네들 발색이 좀 되게 괜찮고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거지? 릴리 바이브 레드? 어떤 브랜드인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예요. 올리브영에서 보고서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요거를 샀고 그 다음에 짠! 거울을 샀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거기 근처에 다이소가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들렀는데 이렇게 귀여운 거울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뭔가 이렇게 딱 두 개 봤을 때는 요게 조금 더 예쁜 느낌이긴 한데 얘는 눈에 흰자가 없어요. 글쎄 이따가 뭐 아크릴로 하나 찍어주던가 하려고요. 하여튼 진짜 너무 귀여워요. 하나에 2,000원씩. 얘부터 까볼까? 짠! 제 택배 까는 전용 눈썹 칼입니다. 헐, 완전 귀여워. 짜잔. 엄마가 보면 또 왜 샀냐고 할 물건 2호. 짠. 이게 뭐냐면요. 선캐쳐예요, 선캐쳐. 헐, 이렇게만 해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다. 햇빛을 좀 받아봐야겠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을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 정신은 좀 없는데 저기다가 제 방 커튼에다 걸어놓으려고요. 요새는 좀 집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좀 약간 예쁘게 좀 더 꾸며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걸 샀어요. 오, 너무 예쁘다. 제가 또 이런 반짝반짝한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자 그럼 다음 택배 거울을 샀어요. 여러분 이 거울 아시죠? 요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되게 약간 귀여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였던 거울인데 이거 한번 사봤어요. 헐 깨졌어. 뭐야? 무슨 일이야? 원래 깨진 거울이 되게 그래도 별로 안 좋다고 미신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리를 빼고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서 넣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씨 귀엽긴 되게 귀여운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좋다. 어쩔 수 없지. 자 다음. 자 이거 짜잔. 이거는 이것도 또 제가 너무 기대돼요 진짜. 짜잔. 뭐라 쓰이는 거지? 조스 라운지. 잠옷을 샀어요 제가. 예전부터 좀 약간 이런 뭔가 좀 공주풍의 잠옷을 한번 꼭 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사게 됐어요. 되게 예쁜 걸 찾아가지고. 짠. 한번 입어봐야겠다. 짠. 완전 귀여워요, 진짜. 짜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뭔가 점점점점 이렇게 약간 도트가 있어요. 여기 비침은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속에다가 뭐를 좀 받쳐 입어야 돼요. 잠옷인데. 으이씨. 근데 뭐 집에서는 사실 나 혼자만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입어도 되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너무 비치게 다니기는 좀 그러니까 뭐를 받쳐 입고서 입어야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제가 요 며칠 전에 치과를 갔다고 했잖아요. 요 근래에 너무 이 찝찝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았거든요. 하고 나니까 진짜 속이 진짜 시원한데 제가 좀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이를 이제 좀 진짜 앞으로 더 잘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또 요새 사랑니가 또 자라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전동 칫솔을 마련했어요. 짜잔, 이렇게 들어있고 생각보다 사이즈 되게 크다, 상자가. 덴탈 케어 전문 브랜드 식스비입니다. 오케이. 자, 한번 열어볼까요? 짜자잔. 아, 맞다. 나 핑크색으로 했었지. 아, 어이없어. 그걸 까먹었어?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인가 봐요, 케이스. 아, 충전기. 되게 이쁘다. 완전 무광 핑크. 핑크색 하길 잘했는데? 너무 귀여워. 요거 하나만 까야지. 요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칫솔을 잡아줘. 짜잔. 손으로 만지기 조금 그런데. 오케이. 톱니 같은 느낌? 빨리 이를 한번 닦아보고 싶은데요. 이따가 저녁에 요거 가지고 이를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짠. 이거 열면 약간 숟가락통 같이 생겼다. 케이스도 핑크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색깔 딱 맞게. 오, 얘는 핑크색이야. 거기다 로즈골드. 로즈골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어, 모드를. 여기 심지어, 이렇게 보시면, 그 충전 바 있죠? 요게 이렇게 보여요. 설명서 한번 볼까? 사용 설명서. 음파 전동 칫솔, 고주파 진동. 고주파. 고주파라서 쉽게 치아에 있는 세균과 치석을 쉽게 제거를 해준대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항상 그 치석 그 제거하는 영상 있죠, 유튜브에. 그거 진짜 보기 싫은데 막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그런 마성의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항상 제 치아를 항상 걱정했거든요. 혹시 내 이에도 저렇게 치석이 잔뜩 쌓여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그거를 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번 완충하고 45일에서 30일. 너무 좋다. 충전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할 일, 이 드림캐쳐를 달아야겠어요. 드림캐쳐가 아니고 선캐쳐. 해가 지기 전에 예쁜 모습을 한번 담아줘야지. 길이가 생각보다 짧다. 예쁘다. 근데 계속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네. 짜잔. 어제 사온 딸기예요. 딸기가 너무 싸가지고 그래서 사왔어요. 한입 딸기인데 이거 가지고 그 생딸기 요거트를 해먹으려고. 딸기가 그래도 되게 단단하다. 딸기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괜히 한입 딸기 사왔나봐. 그냥 큰 걸로 사올걸.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짠. 오, 색깔 너무 예뻐. 짜잔. 회심의 무기. 이거 원래 감자 빻는 건데. 잠옷이 너무 예쁘니까 이거 생활하기가 불편하네. 자, 이제 여기다가 올리고당을 넣어줄 거예요.
연유도 넣으면 진짜 맛있대요. 근데 전 연유를 못 썼어요. 연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 딸기를 어제 퇴근하면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하니까 자꾸 눈이 돌아가요. 자꾸 뭐라도 사오고 싶고 막. 됐어. 이거 아니지. 제발. 아, 홈카페 감성 이거 아니라고요. 아, 이거 아닌데. 이 그림이 아닌데. 아. 되게 미끄러워. 바나나. 5개씩 넣자. 예쁘게 먹으려면 설거지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마지막 활용 전정. 휴가 8월도. 집에서 이게 말이나 되나요? 생딸기 요거트 스무디 완성. 사실은 생딸기 우유를 뭐 만들고 싶었는데 우유가 마침 다 떨어져가지고. 짜잔. 맛있을까? 진짜 맛있다. 완전 뭔가 그 딸기 요거트랑은 조금 다른 게 엄청 새콤해요. 진짜 그 생딸기의 맛이 살아있어요. 맛있다. 근데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인간적으로 국어 아니야 이거? 킹덤 킹덤. 제가 원래 킹덤 2 나오자마자 네. 정주행을 다 해가지고 싹 다 봤는데 또 보고 싶어가지고 끝에 부분만 좀만 더 보려고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킹덤 1 할 때는 조금 뒷부분에 살짝 잤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 재밌어요. 어, 바나나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정대로 촬영을 거행하라는 중전마마의 규정과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판에 많이 의미가 있어요. 진짜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완성. 몇 시지? 6시? 아이고. 아, 오늘 너무 뭐 많이 했어. 힘들어. 밥 먹기 전까지 쉬어야지. 많이들 해먹네, 씨. 아싸, 청단. 아! 쪽! 스톱. 이겼지롱. 여러분, 저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칫솔을 한번 써보려고요. 여러분, 저 드디어 양치를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짜 전동 칫솔 너무 막 벼르고 있었어요.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예뻐요. 일단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고 핑크색 여기다가 무광인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해가지고 아까 양치를 해보니까 되게 여기 볼이 막 되게 간지러웠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하니까 그나마 조금 더 덜 닿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고주파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소리가 저는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소음 별로 안 심했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앞에 쪽 안쪽에 이 치석이 뭔가 진짜 제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개운했어요. 개운했대. 여러분,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거든요. 다섯 개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클린, 두 번째 거는 센서티브, 세 번째 마사지, 네 번째 화이트, 다섯 번째 폴리쉬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화이트닝,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화이트닝 모드. 저도 이제 음료수나 커피를 잘 마시니까 좀 치아가 변색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근데 이제 화이트닝 모드를 사용해서 뭔가 이를 치아를 밝혀준대요. 되게 좋은데, 이거? 제가 진짜 이제부터라도 양치를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 특히 진짜 지금 여기 사랑니가 자라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되는데 최대한 양치 잘하고 관리 잘해서 안 뽑을 수 있게 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전동 칫솔 필요하시다면 6B 추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